우리가 개념을 다 바꿔야 돼. 선악 지식에서는 교만과 그 다음에 겸손은 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교만은 사람 앞에 교만이고 겸손도 사람 앞에 겸손이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뭐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야. 겸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그치요? 개념이 확 바뀌는 거죠. 지금 비판하지 마. 이 비판은 선악 지식에서 비판은 뭐로 비판해요? 선악 지식으로 비판하지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잖아. 선악이라는. 선이라는 기준으로 악을 비판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안 하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언제? 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그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셔도 하셨어.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좋게 들을까요? 나쁘게 들을까요? 나쁘게 듣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필터링을 한다고. 그게 비판이야. 지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자기네들 스스로 필터링을 해요. 걸러서 듣는다고. 무엇이 옳은지. 이건 하나님 음성 같아. 근데 요거는 하나님 음성 아닌 것 같아. 그게 비판이라고. 비판과 비난 또 구분하셔야지.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그냥 설교하지 말고 성경 공부 하자고요. 자, 비판과 비난이 있어요. 비판은 뭐죠?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한다고. 비난은 근거나 뭐 합리적이지 않아.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쏘아붙이는 거야. 신란하는 거라고. 판단이 아니라 비난은 그냥 죽이려고. 목적이, 비난하는 목적은 죽이려는 거야. 죽이고 해하려는 거야. 해함이 목적이죠. 예수가 하셨던 게 비판이었어요? 비난이었어요? 비판이었죠. 예수님 비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은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구분하시려니까 비판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비난을 했을까요? 했어, 이 독사 자식들아, 이씨. 근데 그게 비난이었을까? 욕이었는데 우리는 욕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했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에? 헷갈리죠? 비판이에요. 선악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치를 가지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야. 우리는 이걸 헷갈리니까 조금만 세게 말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않고 비난한다고 그래. 근거가 분명하게 있고 설명 가능하면 그건 비판이에요. 근데 비난은 상대방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비판이었을까요? 비난이었을까요? 비판이었죠? 비판 없이는 비교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다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려면은 확 잡고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이때 딱 갈리는 게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가 갈려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줘요? 그래, 다시 땡겨, 그냥. 네가 대머리가 되든 말든 일단 살리고 봐야 될거 아니야. 대머리 치료는 나중에 해.
이러고. 그런데 가짜 부모는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줘. 그렇겠죠? 듣기 싫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비판으로 들을까요? 비난으로 들을까요? 비난으로 들어. 구분 잘 하셔야 돼. 우리는 비난과 비판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악지식의 정점에 섰다고, 성경 몇 구절 안다고, 그거 몇 구절 풀어낸다고, 모든 세상을 다, 그분들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판이 아니고 뭐예요? 비난이야. 다 비난하면서 살아.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 줄 아세요? 가짜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 여기에요. 예, 돈의 위력을, 돈이 곧 하나님이야, 돈이. 돈이. 그래서 뭐를 해요? 예, 다단계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단계로 끝장나버렸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출신들 중에 갑자기 2000년도 초반부터, 아니, 90년대 말부터 재팬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다단계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돈을 벌어서 11조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막 선배, 후배, 동기들 막 끌어들여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고. 이야, 그게 재팬라이프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단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야,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만 찾아다니더라고.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으로만 돌아다녀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디로 돌아다녀요? 돈 버는 데로만 돌아다녀요. 이미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다 됐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 아니거든. 내 속에 많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만 앞서가. 나는 완벽하지가 않아.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봐주심으로 그 은혜로 가고 있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건너가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전하고 갈지는 몰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심지어는 프로슈크마이 교회도 더 하라고로만 하고 상황과 조건이 딱문 닫을 상황이면 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구나. 그럼 문 닫고 끝낼 거야. 나는 욕심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앞에 서서 복음을 얘기한다고 저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니까 모든 게 행복할 거야. 모든 게 기쁠 거야. 아니에요. 아프면서 가는 길이라고. 복음의 길은요. 정답을 가지고 사는 나는 그 아픔을 감추면서 살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아프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형제 중에 누가 꼭 삑사리를 내. 아들들 중에 이상한 놈이 또 있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 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 관계. 제가 봤더니 그 모든 개척부터 작년까지 올해 유일하게 3월 달에 아무도 안 나갔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021년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 오히려 3월 달에 제일 많이 나왔어, 지난주에. 근데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관계, 관계. 오늘 안 나오시던 또 권사님까지 나오셨잖아. 너무 좋잖아. 관계. 이걸 배우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들어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5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를 배웠냐면 요 정답을 배운 거야. 정답. 정답은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 규칙대로 살면은 언제나 내가 옳아. 언제나 내가 옳은 사람은 발전을 하더라고. 공감을 하던 나가 규칙을 가지니까 내가 언제나 옳아. 옳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남을 판단 정죄해. 남을 판단 정죄, 이게 비난이잖아요. 판단 정죄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비난을 해. 비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언제나 더 옳아. 비난을 많이 할수록 나는 언제나 옳음의 자리에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어느 순간 신이 되어 있어. 그 신이 된 나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어. 이 심판자가 누구냐? 패스들이야. 사이코패스 돼 있었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내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돼 있었다라고.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는 이 패턴 안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치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몇명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몇몇 분은 이 패턴이 끊어졌어요. 안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복음으로 건너와서 비로소 이게 내려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년안 돼요, 저도. 공감을 한 지, 공감을 배우고 공감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 안 돼요. 공감을 배우고 나니까 인간관계의 최고의 관계는 뭔지 아세요? 예수가 말씀하셨어. 친구야. 내 친구 나사로. 친구 관계야. 예수는 다 친구 먹으려고 온 거지,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온게 아니라고. 예수를 잘 보시라고. 예수는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본인이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친구 먹으려고 왔다고요. 친구. 그런데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여야 돼요? 공감하는 친구야. 나는 최영이랑 살아갈 때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친구로 살아요. 무슨 친구? 같이 산책하는 친구, 동행하는 친구, 같이 밥 먹는 친구,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 같이 교회 가는 친구, 같이 영화 보는 친구, 같이 깊은 얘기를 나누는 친구, 친구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영이하고 아직까지 못 해본 건 술친구. 술친구는 우리 딸하고 하고 있어. 우리 딸. 아유, 우리 딸이라 내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술 고래야, 그냥 고래. 우리 딸은 제 술친구. 그러면서 뭐를 나눠요?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 친구하는 목적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최영이 친구하고는, 아니, 최영이하고 친구가 아니었어요. 부부 관계였어. 근데 부부 관계로 평생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친구 관계로 살아가야지.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펼쳤냐면은, 작전 펼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욕좀 해봐. 어? 욕좀 해봐. 욕을 안 해. 욕을. 심지어 내 앞에서 방구도 안 껴. 욕을 안 해. 6개월 동안 욕도 안 하고 방구도 안 껴가지고 체중이 십몇 킬로가 빠졌어요. 그때 최고 예뻤어. 지금은 더 예뻐.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니까 뚱뚱하던 말랐던 주름살이 생겼던 어쨌든 상관없어. 친구는 얼굴 보고 친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구가 된 다음에 그런 거안 본다고. 같이 늙어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직 친구가 관계가 안돼 있으니까 자꾸 주름 필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보일 더잘 보이려고 막 자꾸 좋은 옷사 입고 막 그러려고 그런다고. 친구 돼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친구, 평생 친구. 한번 우리 예수님은 한번 친구, 평생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뭐 먹으러 왔어요? 친구 먹으러 왔다니까요. 친구 먹으러. 그래서 그 친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공감의 영역이. 야, 나는 최영이랑 일평생 그 친구 관계를 계속 맺다 보니까 친구로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수 있어. 친구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친구. 그렇잖아요? 같이 돈 벌,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돈 버는 친구. 부부간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같이 자녀를 키우는 친구. 엄청 많은 거야. 요새 이걸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공감의 궁극적인 관계는 친구 관계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친구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그 예수와 친구가 되면은 예수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친구 따라서 누구랑 관계 형성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을 해. 그런데 이 패턴대로 공감 대신에 규칙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판단 정죄, 이게 비난이란 말이에요. 그 옳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신이 됐어. 누군가를 심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니, 신과 신이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 유일신이니까 다른 신을 인정 안 하잖아. 그러면 신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 그럼 대개 자기가 스스로 심판까지 하잖아. 우리 다 심판하잖아. 심판 당했어. 심판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심판하시던 분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죽을까? 아니면 그분을 죽일까? 그분을 죽이는 거지. 나는 계속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분 만나도 또 죽임 당해. 그게 가는 길 맞는 길이더라고요. 그치요? 심판해서 죽이면서 가는 길보다는 심판당하면서 죽임 당하면서 가는 길이,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지나면서 보니까 3월 달만 되면 내가 신이 아니었구나. 야,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역으로.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게 되는 게. 근데 요번 올해는 3월 20,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설교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에. 3월 달 마지막 주에. 야, 아무도 안 나갔구나.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 교회가 나 이꼴 신이라는 게 이제 많이 걸러졌구나.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복음이란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실시간 예배에서 설교는 이렇게 나가지만 앞으로 편집해서 요거 다 잘라버릴 거야. 처음으로 1시간 이내로 설교 끊어서 한번 내봐야지. 그리고 실시간도 끝나고 나면은 비공개로 다 전환해버릴 거야. 왜냐면 이런 얘기 듣고 신이 된 인간들은 심판한다고요. 아우, 심판당하는 거 무서워. 아우, 너무 이제 지쳤어, 심판당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힘들어. 이게 바리새 하나님 토색하는 세례에서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나쁜 놈이었어요? 바리새가 나쁜 놈이었어요? 세리가 나쁜 놈이었죠. 왜 세리가 나쁜 놈이었어요? 글다 읽고 오셨죠? 밴드에 있는 글이니까. 세리가 나쁜 놈이에요? 바리새가 나쁜 놈이에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세리가 나쁜 놈이에요. 세리는 왜 나빠요? 로마가 통치하는 수단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는 거야.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 세금으로 로마는 더욱더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구를 통해서 걷어들였어요? 로마라는 이 정부가, 세계 정부가 세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딱 로마가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서 내면은 자기네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몇 배를 더 걷어들였어. 오바 차지를 한 거야. 최소한 두 배에서 3배 이상. 어떤 놈은 10배에도 받아냈어. 자기가 받아내는 만큼 받아서 로마에 주는 만큼만 주면 돼.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리들은 어떤 특권을 누렸어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로마를 등에 업었죠. 로마의 법을 등에 업었어요. 로마법을 등에 업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했어요? 세리가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면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 반드시 내야 돼.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이야. 세금을 반드시 내야 돼. 그래서 로마법을 등에다 업고 많이 많이 걷었어요. 아주 아주 많이. 이건 눈에 보여. 자, 바리새를 보자고. 바리새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유와 뭐 행복을 줘야 되잖아. 멍에를 내려주고. 왜? 바리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경이 능통하잖아.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화면에 보면은 막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는 성경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멍에를 내려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와 진리를 준게 아니라 뭐를 줬어요? 자꾸 세리처럼 뭘 많이 줬어. 뭘 많은 걸 하라고 그래. 많은 걸 자꾸 뭘 요구를 했어. 뭐를 요구했어요? 규칙을 계속 만들어내. 규칙. 안식일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야. 세리도 정해진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요구했던 것처럼 세리가 바리새도 성경에도 없는 걸 세리에도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교회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00가지가 넘어요. 나도 다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신문 기사에 났어. 찾아보세요. 300가지가 넘어요, 헌금 종류가. 원래 성경에는 몇 가지예요? 성경에는 헌금 몇 가지 나왔느냐고. 10가지가 채안 되는데 300가지나 만들어. 누구처럼?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직분은 몇 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집사, 사도 없잖아. 근데 지금 직분 자꾸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게. 아니, 그건 목사님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지들은 성경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 뭔가 자꾸 이상해요. 세리나 바리새나 여기에 조금 이렇게 써놓게 쬐끄맣게 기독교. 쬐끄맣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됐어요. 지금 공통분모가 이거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자꾸 뭔가를 부과를 하는 거야. 하라고 하는 거야. 하라고. 자꾸 좀 하라고. 하라고. 우리 교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더니 제 사례비가 지금 3월 달에 반밖에 못 들어왔어. 말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동네 밥 진짜 싸요. 2,500원짜리 밥도 있고요. 국수가 2,000원짜리가 있어. 우리 삼례시장에 국수 2,000원짜리 진짜 맛있어가지고 거기에 며칠 다니면서 먹었더니 단골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보리밥 시키잖아요. 야채를 이만큼 줘. 야, 미안해서 못 먹을 정도로 많이 줘.
자,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공통분모가 많죠? 이게 전부 다 로마법에 의지해서 세리는 했잖아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낸 법을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리고 로마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럼 율법은 지켜야 되죠. 안 그러면 죽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와 서기관은 자기네들은 언제나 옳아. 자기네들은 언제나 옳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야? 지금 바리새와 서기관이 봤을 때 세리가 죄인이야.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나 바리새나 서기관이 동등하게 지금 둘다 죄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는 누구를 사랑해버려요? 세리를 사랑해. 실제로 세리를 사랑하니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왜? 네. 아니,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가 말하니까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세 배나 다 갚아주고 자기가 자기 재물을 팔아서 다 어떻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뭐 이러고 아니 그런 말은 없는데요 아니 그런 말은 없어도 그런 심성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치요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로마법 안 따라 많이 거두질 않아 그리고 자기의 오름을 내려놨어 로마법을 내려놨고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가난해져 버렸어 가난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바리새와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안 맺겠다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죠. 세리는 거꾸로 구원을 받았다고. 세리는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만날 확률이 높아요. 맞죠? 모든 사람들이 넌 죄야, 죄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니까. 비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 걸확 내려놔 버린다고. 그런데 속으로 자기의 오름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챙겨 먹고 속으로도 챙겨 먹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에 제일 많이 살고 있어.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속에 막 얽히고 설키고 거짓말에 거짓말에 기레기들처럼 막 거짓 왜곡 조작해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는 이 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규칙들을 다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줘.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니까 여기서 아, 내가 세리였구나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가 세리였다고? 그럼 너는 뭔데? 이러고 덤비잖아? 그러면 아무 말안 하고 있을 거야, 이제. 3월 달만 와라. 3월 달만 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세리였고, 나 스스로가 신이 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건 내 오름, 규칙을 지켰던 그 오름에서 나왔던 오름의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곱째 날로 아버지와 평강을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